네, 반갑습니다. 육조단경 이제 이번에 아마 세 번째 시간 같은데요. 오늘 책으로는 이제 26쪽이고요.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부분이 또 육조단경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그 육조 스님과 해능 스님과 이제 신수 스님의 어떤 이제 개송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루는 오조께서 모든 문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설하리라. 세간의 사람들에게는 생사의 일이 가장 크다. 그럼에도 그대들은 하루 종일 복전만 구하고 생사의 고해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는구나. 만약 자기 성품에 미혹하다면 복이 아무리 많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이제 하루는 이제 오조 스님께서 문인들 하면 이제 그 수행자들 그한 천여 명이 공부한다고 했었죠. 근데 그 많은 이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서는 이제 당신의 그 오조라는 이제 이것을 이제 육조 스님을 이제 쉽게 말해 뽑으려고 선출하려고 하는 이제 일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생사의 일이 가장 크다. 우리들에게는 이 수행자들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생사의 일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벌고 명예나 권력과 지위를 구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부처님께서 허망하다고 얘기를 해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건강도 사랑도 사람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허망하다, 실체가 아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뭐 전혀 듣질 않습니다. 왜냐면 그 허망하다라는 게 그냥 이론상으로는 허망하지만 진짜 나에게는 허망하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구나 이 허망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단박에 깨닫는 때가 찾아온단 말이죠. 그때가 바로 이제 죽음이 걸려 있을 때, 내가 갑자기 말기 안판정을 받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 거기서 괴롭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야, 내가 이제 한 3개월밖에 못 산다, 6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야, 이게 정말 허망한 일이구나. 지금 아마 평생을 내가 한 100억을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정말 고생고생해서 한 50년, 60년 걸려서 100억, 200억을 벌었다 해서 내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탁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게 이루어지자마자 말기 암 판정을 받아서 얼마 못 산다고 하면 나는 평생을 이걸 위해 달려왔는데 내가 탁 만들어내서 이제 내가 됐구나라고 했는 순간에 이것이 이렇게 허망한 거였나? 내 평생 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허망한 것이었나 하고 너무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것을 가져야지, 저것을 가져야지 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막 추구하고 바라던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성취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 아무리 막 세상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할 만한 일이 성취되었다고 할지라도 당장 이제 죽는다고 한다면 목에 칼이 들어온다면 거기서 여유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이 생사라는 이큰 일, 이 대사 이 생사라는 이 대사를 앞 두고 있다면 이것처럼 큰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 진짜 돈 버는 거, 건강 유지하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거,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 가지는 것, 나라는 아상을 확장하는 것, 이게 진짜 인생에서 그렇게 큰일일까요? 그렇게 큰일이라면 내가 당장 죽든 살든 상관없이 그 일이 큰일이래야죠. 그 일이 중차대한 일이래야죠.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 인생에서 너무 중대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내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내 의식에서 나는 성공하는 게 너무 중요해,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중요하고 굳게 믿고 있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냔 말이죠. 그걸 한번 되짚어서 자기에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냐? 죽음 앞에서는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전부 다 하찮은 일이 돼버려요.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고 한다면 지금 뭐 100억, 200억을 갖다 준들, 남들에게 칭찬받는들, 인기를 얻는들, 진급을 시켜준들, 그 회사를 통째로 가져라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곧 죽을 건데. 그러니까 진짜 중대한 핵심이랄까요? 삶의 핵심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엑기스가 뭔지, 진짜 중차대한 일이 뭔지를 알고 가야 되는데 그 진짜 중대한 일이 뭔지를 모르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나머지 살아있을 때 조금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거에 목숨을 메고 산단 말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데는 이 죽고 사는 문제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이 부처님 가르침은 이 생사를 해탈하는 공부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는 공부입니다. 내가 이 존재의 진실을 깨닫게 된다면, 아, 죽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나는 죽고 산다고 생각하고 언젠간 죽겠지라고 생각하고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면 얼마나 괴로울까 하고 생각하겠지만 생사를 해탈하고 본다면 죽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막 이 몸이 죽는 거지 내가 죽을 수가 없구나. 불생불멸이 진짜 나의 본래 진실이구나. 어떻게도 나는 죽을 수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생사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삶의 진실을 깨닫는다면, 이 생사를, 생사라는 큰 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 일을 어디 가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훌륭한 학자에게 강의를 듣는들, 최고의 인문학 강의를 듣는들 해결이 될까요? 기도 열심히 한들, 돈을 아무리 많이 번들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버지가 나라뿐 아니라 수많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출가만 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해도 고타마 시타르타 29살밖에 안 된 그 젊은 청년은 아버지에게 난 딴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만 해결해 주면 난 출가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왕도 하고 할 거 다 하겠습니다, 그 하나만 해결해 주세요, 나에겐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냐, 내가 왜 못해 주겠냐, 다 해줄 수 있다.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가 아무리 왕이 되어서 전륜성왕이 되어서 인도 전역을 통일한들, 통일하는 그날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저는 그 어떤 왕이나 권이나 돈이나 명예나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의미가 없다, 그거 하나 해결하자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간의 모든 사람들, 너희들을 포함한, 이 수행자들을 포함한, 문인들을 포함한 세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생사를 해결하는 일, 그게 가장 크지 않느냐라고 일가를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느냐, 하루 종일 복점만을 구하고 생사의 고해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나마 수행자니까, 공부인이니까 복전이라도 구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뭐 복전도 구합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게 복전을 구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훌륭한 일일까? 생사의 일을 해결해야지 이 생각은 안 하고, 복을 많이 지으면 좋은 세상 간다더라, 지옥 가지 않는다더라, 내가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복 짓고 보시하고 복밭에 씨앗을 뿌리면 복의 결과를 얻는다더라, 인과응보로서
이 소소한 즐거움, 부처님께서 근기가 낮은 중생들에게는 시론, 계론, 생천론이라고 해서 보시와 계율을 지키는 윤리도덕적인 삶과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곳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윤리도덕적인 복밭을 일구는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요, 부처님도.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생사를 해탈하는 사성제를 설하기 위한 1, 2, 3단계로 기초작업으로 설하신 거죠. 근데 벌써 석가모니 부처님이 떠나신 지가 벌써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 수행자라는 사람들이 복밭이나 일구려고 하느냐. 우리들 신도님들에게 절에서 스님들이 물어보거든요. 여기 신도님들 중에 금생에 해탈하겠다, 깨닫겠다 발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쭤보면 많은 신도님들은 아, 금생에 깨닫는 게 어찌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금생에는 복이나 짓고 절에서 수행하는 스님들 뒷바라지나 하고 또 심지어 어디 선방에서 열심히 생사해탈하려고 정진하는 스님들 선방에 대중공양 가서 문고리만 잡아도 복이 있다더라. 선방에 문고리만 잡아도 이게 복이 있다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스님들 찾아가면 스님들한테 스님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세요. 스님 기회를 받아서. 그 스님 손잡는다고 뭔 기가 받아지겠어요? 내 손이나 그 손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래도 세속의 눈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사람이죠. 세속의 눈으로 본다면 복을 안 짓고 나쁜 짓 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보다야 복을 짓고 살면 인과응보로서 나쁜 짓을 하면 나쁘게 결과가 나타날 거지만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결과가 나타나니까 복을 받게 되니까 세속적으로는 훨씬 좋죠. 그리고 권장할 만하죠.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장 큰 가치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일, 보시를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진실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어요. 당연히 맞습니다. 이 세간에서의 최상의 진실입니다. 세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복된 일이 바로 복을 짓고 보시하고 나누는 일입니다. 당연해요. 당연히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사를 해결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출세간이라는 이 깨달음의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일을 해야죠. 그 일에 목매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 있잖아요. 이 생사를 해탈하는 일. 이거는 복전을 구하는 것과는, 이거는 복을 구하는 거는 복을 지으면, 백만큼 복을 지으면 백만큼 복의 가보를 받아요. 천만큼 복을 지으면 천만큼 복의 가보를 받습니다. 인과법이에요. 복을 안 지으면 복을 못 받고 악을 지으면 악의 가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유의법이에요. 원인을 제공해야 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깨달으면, 법을 깨달으면 본래 구족이라, 본래 구족이었구나. 내가 복을 지을 필요가 없구나. 우리는 다 복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여기니까, 내가 복이 부족하다고 여기니까 복을 지어서 복을 쌓아야지 내가 행복해지지, 이렇게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이 공부는 비인 비과라는 말이 있듯이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를 얻는 이런 공부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 육조단경의 놀라운 얘기죠.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하던 얘기죠. 불교 역사상 솔직히 말하면. 왜 불교 역사 속에서는 열심히 수행하면, 갈고 닦으면 그 결과로 깨달음을 얻는다, 인과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원인을 제공하면 결과를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육조단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경전이 아니에요. 원인이 필요 없다. 이미 깨달아 있다. 다만 이미 깨달아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된다. 깨달으면 된다. 그건 인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요. 정말 신기하고도 놀랍게도 이 세상 모든 세간법은요, 열심히 하면 그 결과 좋은 일이 이루어져요. 복을 지으면 복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의 결과가 일어나요. 시험을 붙고 대학을 좋은 데 가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이 건강해져요.
몸을 잘 다스리면 몸이 건강해져요. 착한 말을 하면 착한 말이 돌아와요. 인과응보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원인을 제공해야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은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열심히 해야지 얻어져요. 근데 이 공부는 정말 놀라운 것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깨닫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줄 알았죠. 열심히 뭐 장주업으로 하고 눕지 않고 앉아서 참선을 오래 하는 사람만 깨닫는다. 그럼 그거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깨닫게요? 그거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못 깨닫게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특히나 요즘 시대가 그런 것들을 더 증명해주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뭐 노력이라고 한다면 노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너무 큰 괴로움 속에 사로잡혀서 힘들고 괴로워하다가 심지어 뭐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적인 너무 큰 우울감과 괴로움에 빠져 있다가, 그러다가 도저히 나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나 보다 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다가 문득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수행을 했습니까, 그 사람이? 그냥 괴로움 속에 빠져 있다가 문득 깨어난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만 머무르다가 깨닫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기한 것이. 오히려 불교 공부를 한 20년, 30년, 40년 하면서 이게 불교야라고 딱 쥐고 있는 법상, 법에 대한 상이 있는 사람들은 법문 듣다가 못 깨달아요. 깨닫기 오히려 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순수한 불교를 불자도 모르고 마음 공부는 전혀 모르는 사람, 근데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법문을 들어야지 하고 법문을 듣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불과 뭐 몇 주, 몇 달 듣다가 이 자리를 확인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공부는, 이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죠. 열심히 뭔가 막 갈고 닦아야만 하는 공부가 아니니까 누구나 가능한 거. 그러니까 안구리 만화처럼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도 깨닫죠. 또 누구죠, 그 걸레를 닦자 하면서 두리반특같이 마하반특같이 똑똑한 형을 두었지만 그 어리석다고 기억 머리도 안 좋고 아무것도 외우지도 못하는, 한마디 문장도 외우지 못하는 그런 천하의 바보 같은 주리반특이 먼저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 공부는 그런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세상에서는 승자 독식이랄까요? 잘하는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못하는 사람은 주목받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전문가 집단에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주목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전문가들한테 밀려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공부는 자기가 마음을 깨달으면, 정말 천하의 바보였던 사람도 쉽게 말해 자기가 마음을 깨닫고 나면 그 어떤 큰 스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육조단경이 딱 설명해주는 이 그런 어떤 불이법의 진실을, 차별이 없다라는 그 진실을 아주 극적으로 설해주고 있는 게 육조단경이거든요. 공부 못하던 사람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자존감이 없는 사람? 이 공부하면 돼요. 세상에서는 자존감 떨어지고 능력 없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이 공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깨어나는 사람들도 보면 정말 세상에서 우리말로 루저라고 느낄 법한 그러던 사람들이 깨닫는다니까요. 오히려 또 깨닫기가 쉬워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쥐고 있는 상이나 내가 잘났다라는 상이 없으니까, 내가 잘났다라는 상처럼 위험한 게 없거든요. 그 아상만 없으면 깨닫는데, 자기가 잘난 사람, 승승장구하는 사람, 뭐든지 성취가 빠른 사람들은 내가 잘났다라는 아상이 딱 꽉 차 있잖아요. 그 사람 이 공부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세상 가서 인정받으니까, 아쉬울 거 없으니까 이 공부 안 합니다. 그 육조 스님 같은 루저 중에 루저가 깨닫는 이야기가 이 육조단경 이전에는 없었어요. 거의 달마 스님도 인도의 왕자였잖아요. 부처님도 왕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역시 훌륭한 사람들이 훌륭한 깨달음을 얻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불교적인 생각입니까? 그거는 불이법의 중도적인 생각이 아니죠.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라는 게 본래 없다. 계급이 낮고 높은 게 본래 없다.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은 것이 평등하다. 불이법 둘이 아니다. 둘로 나눌 수가 없다, 이 법은. 그걸 몸소 증명해주고 있는 경전이 육조단경이어서, 이 육조단경은 사실 이 불교 역사상 아주 혁명적인 책이라고 할수 있어요. 혁명적인 경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냥 이론만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그게 실질적인 어떤 역사로서 육조 스님이라는 어떤 삶의 생애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구현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신기한 책이에요. 정말 고마운 책이고. 아, 그 못난 사람도 출신 상관없이, 배움, 학문의 높이 상관없이, 육조 스님은 출신이 오랑캐족 출신이라 그러잖아요. 남쪽, 북쪽, 뭐 북경이나 이런 그쪽에 있는 사람만 대단하다고 했고, 그 남쪽은 다 오랑캐 국가라고 불렀어요. 저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 취급을 하고 그랬을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 나이 어린 행자조차 육조 스님한테 야 오랑캐 이런 식으로 조롱하듯이 불렀다 그래요. 나오겠지만. 그러니 오랑캐족 출신에다가 신분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좌천돼 가지고 그냥 노모를 모시면서 아주 저 낮은 직종에 쉽게 말해 나무에다가 파는, 그래서 근근히 먹어 살리는 그런 낮은 직종에 사는 아주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출가 안 했어요. 저는 육조 스님, 육조가 됐잖아요. 육조. 법의 스승이 됐잖아요. 여섯 번째 법의 스승.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제일 유력한 종단의 종정이 된 거죠, 종정이. 근데 스님이 아니라니까, 육조 스님은. 육조를 딱 받던 그 순간 스님이 아니었어요. 행자였어요, 행자. 행자가 어떻게 종정이 될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행자는 출가와 재가의 이도저도 아닌, 그 말이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육조가 됐다라는 거는 이게 상징하는 바가 출가, 재가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불이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상징이라고 보이지거든요. 출가, 재가자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법에 있어서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거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상 아니에요? 난 출가자고 나는 재가자. 난 재가자라서 근기가 약해. 난 재가자라서 스님들보다는 못 깨달을 거야. 그건 상 아닙니까, 진짜? 엄청난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스개로 스님들은, 중생들은, 이제 제가 신도님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만 깨면 되는데, 스님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보다 더큰 중상을 깨야 되기 때문에 다섯 개 상을 깨야 돼서 더 힘들다, 깨닫기가. 스님이라는 상이 무섭거든요. 나는 스님이다. 나는 제가 신도님들의 스승이다. 이런 상 있잖아요. 이런 상이 제일 무서워요. 아, 저한테 그런 얘기 좀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스승 어쩌고 하는 얘기 좀. 뭐 한다고 해서 제가 뭐 그분들의 이야기니까 네, 그걸 가지고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얘기는 아니다만 뭐 굳이 막 그런 거 좋지 않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떠받드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럴 만한 입장에 있지도 못하고 제가 그러잖아요. 학생이라고 할래니 학문이 부족하고 법사라고 할래니 법이 부족하고 선사라고 할래니 선이 부족하고 그냥 법상이지. 그냥 있는 그대로지. 뭐 뛰어난 거고 이런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님도 아니고 행자이고 그런다고 행자 생활을 하면서 행자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냥 8개월 동안 방아만 쪘어요. 요즘같이 무슨 교육 체계가 있어가지고 강원을 졸업했을까요? 강원 졸업하려면 일단 계를 받고 나야 강원 공부를 할수 있어요. 강원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 전에
나무하러 다닐 때 문자를 전혀 몰랐어요. 문자 공부도 제대로 별로 못했단 말이에요. 어깨 넘어 그냥 대충만 했겠죠. 근데 절 집에 들어와서도 방언만 찍고 행자는 공부 제대로 못하거든요. 일만 하지 주로. 그러니까 경전을 못 봤단 말이에요. 육조스님이 경전 공부도 못하고 스님으로서의 어떤 기본 자질 이런 공부를 별로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육조 스님은 우리 불교계의 훌륭한 위대한 스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육조 스님은 불교계에서 키워낸 위대한 스승이 아닌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 이런 이야기 자체가 되게 파격적이고 그 당시 너무 좀 충격적이었었겠죠. 실제 이 육조단경의 경전의 존재는 중국 불교계에서 되게 충격적인 경전이었어요. 그래서 당나라 말기쯤에는 왕이 시켰다든가 이 육조단경을 다 불태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다 불태웠고, 그리고 우리나라 스님 중에도 천태 스님 같은 분이, 천태 지자 스님 말고 한국의 의천 스님 같은 분이 이거 육조단경 불태운 거를 잘했다고 칭찬을 할 정도로, 종단이 다르니까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종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학을 하는 불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파격도 너무 파격이거든요. 위험한 경전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선의 정신, 불교의 정신이 파사현정이에요. 삿된 것을 깨뜨리기만 하면 바른 것은 이미 드러나 있어. 이미 갖춰져 있어요. 이거는 파사예요. 그야말로. 그 석가니 부처님의 가람경이라고 하는 깔라마경에서 나오듯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유력한 스승이 한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너 스스로 이 법은, 부처님의 이 법은 직접 와서 직접 봐라. 직접 와서 봐서 직접 그걸 체험하고 직접 경험하고 그러고 그것이 아닌지를 스스로 증거하고 증명하고 그렇게 하는 공부이지, 남들이 그렇다고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다라고 하는데 불교는 그게 아니야라고 얘기해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사는데 아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이 왔다 가는 것뿐이다. 나라는, 진정한 나라는 이 거대한 한마음 일심의 바다에 이 지구라는 물결이 치고, 사람이라는 물결이 치고, 빌딩이라는 물결이 치고, 인류 역사라는 물결이 칠 뿐이다. 이 세상에 내 마음 안에서 왔다 가는 거지, 내가 세상 위로 왔다 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옳다 그르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다 틀렸다. 그건 생각일 뿐이지 않느냐? 분별일 뿐이지 않느냐? 생각과 분별은 다 틀린 거다. 실제 진실이라고 할수 없다. 무분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맹숭맹숭하게 받아들이지만 되게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의 시작이 바로 이 육조 스님부터 시작됩니다. 육조 단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놀라운 가르침이. 그래서 이 스님들도 그랬나 봐요. 이 오조 스님 문화에 오조 스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할수 있는 신수 스님의 안목이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봐서는 다른 스님들도 쉽게 말해 자기 성품을 확인한 견성한 도인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것이 그럴 수 있어요. 오조 스님이 당신의 법은 훌륭할지라도 부처님께서도 법을 깨닫고 나서 내가 법을 설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리잖아요. 범천이 권청해가지고 다시 법을 설했다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할까? 중생들이?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측면이 깨닫고 보니 뭐다 깨달아 있어서 이미 다 부처라. 자기가 그냥 생각 속에서만 꿈꾸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 속에서만 꿈꾸고 있으면서 실제 괴로운 게 아니고 괴롭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그러니 뭐저 사람들 어차피 자기 꿈꾸고 있는데 막그꿈 그냥 재밌게 꾸라고 냅두고 놔두지 뭐 싶은 생각도 쉽게 말하면 들지 않았을까. 그러더라도 자기 망상을 부릴 뿐이지 본질은 부처니까요. 근데
여기서도 보듯이 그러다 보니까 그 오조 스님이 아마도 그럴 수 있겠죠. 깨달은 도인이라고 해서 그 도인 밑에 다 훌륭한 제자가 깨달은 제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방편바라밀이라 그래요. 자신의 법은 뛰어나지만 방편이 없는 또 스승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방편이 부족하니까 본인의 깨달음은 훌륭해도 중생을 이끌어줄 수 있는 또 약간 그런 쪽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또 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부자가 될까요? 경제적인 거 어려움 없을까요? 아닙니다. 복과 지혜는 엄연히 달라요. 지혜는 있는데 복이 없는 사람이 스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골짜기에서 밥도 못 먹으면서 힘들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스승들도 역사 속에 더러 계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복과 지혜는 다른 측면인 거죠. 방편도 다른 측면인 것이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오조 스님 밑에 그렇게 훌륭한 제자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열심히 해서 깨달아야지 이런 생각을 못해요. 이거 보세요. 여기 제자들한테 혼내잖아요. 너희들 수행자가 돼서 생사를 해결하려고 출가했던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어찌 생사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복만 구하고 있느냐? 그 스님들이 복이나 구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복을 구하는 거 가지고는 생사 해탈은 안 됩니다. 복에 대한 결과는 받겠죠. 복된 삶을 살겠죠. 복의 결과를 인과응보로 받으니까 이번 생이 꿈이 좀 재밌는 꿈을 꾸겠죠. 즐거운 꿈, 풍요로운 꿈, 풍족한 꿈을 꾸고 살수 있겠죠. 근데 꿈에서 깨어나는 거는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복이나 짓고 살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생사해탈을 해야지 하는 발심이 근원이에요, 먼저예요. 그러고 나면 깨닫고 나면 복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중생이니까 복을 지어야 깨닫지 못할 값이면 지금 복이라도 줘서 나중에 복의 결과라도 받자 이러니까 복 짓는 거잖아요. 근데 깨닫고 나면 이미 원망구적이었구나. 내가 무량 대복을 이미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고 이미 쓰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미 복을 지을 필요, 짓고 나서 복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이 완벽하게 구족돼 있었구나라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지혜와 복덕으로 구족한 상태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삼천대천세계 모든 온 우주에 있는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칠보로 금은보화 귀하다는 보물로 탁 갖다가 중생들에게 막 한가득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 삼천대천세계를 전부 다그 금은보화로 깔아서 보시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부처님 말씀, 금강경 사국에 같은 부처님 말씀 하나를 중생들에게 전해주고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것, 수지독성하게 하는 것, 그게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수승한 복덕이고 공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덕은 그렇게 많이 해도, 수조원, 수천조원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줘도 그 복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 받는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까? 병들지 않습니까? 그거 받고 나쁜 짓 하면, 야, 나이돈 있으니까 이제 나는 인생 대충 살아도 되겠네 하고 나약해져서 인생 대충 살다가 죽는다면 그 사람을 일깨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망친 거지. 돈으로 그 사람을 구제할 수도 있지만 돈으로 그 사람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복을 짓는 것은 꿈속에서의 복을 짓는 것뿐이지 꿈에서 깨어나는 것은 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깨달음과 동시에 그 일체 모든 복덕이 동시에 일시에 구족된단 말이에요. 몰록. 그러니까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몰록 구족됩니다. 몰록. 지혜와 복덕이 완벽하게 일시에 구족된다. 그런 공부다. 아, 그러니 진짜 얼마나 놀라운 공부입니까? 그 대단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이 공부가. 그런데 이 스님들이 하루 종일 복전만 구하고 생사의 고해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구나. 우리들과 마찬가지다. 만약 자기 성품에 미혹하다면 복이 아무리 많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자기 성품에 미혹하면, 성품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복이 아무리 많더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복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요,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을 많이 지으면 구원도 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복과 지혜는. 복과 지혜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복은 복대로 닦고 지혜는 지혜대로 닦고 지혜를 닦은 사람도 복은 복덕대로 또 구족해야 된다. 그래야 이 생이 일단 행복할 수 있으니까.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복을 짓는 거 가지고는 생사의 탈은 못합니다. 깨달으면 안 됩니다. 자기 성품에 미혹하다면 복 짓는 거 가지고는 근원적인 답은 안 된다. 근데 근본 하나를 딱 깨달으면 나머지가 일시에 다 구족되니까 그게 더 빠른 공부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복을 짓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당장 내가 내일 밥을 못 먹으면 마음 공부도 못 하잖아요. 복을 지어야 복을 받으니까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복을 져야죠. 베풀고 내가 베풀 수 있는 최대한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이웃에게 베풀고 법을 베풀고 끊임없이 베푸는 것을 하는 걸 통해서 이 아름다운 꿈을 꿀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지혜의 공부는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공부는 또 별도로 해야 하는 거죠. 그대들은 이제 스스로의 지혜를 살펴 자기의 본래 마음인 반야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각자 개송을 하나씩 지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만약 대의를 깨친 사람이 있거든 그에게 법과 가사를 주어 제6대 조사로 삼을 것이다. 개송을 지어오면 너희들의 법의 안목이 드러나도록 해서 개송을 하나 지어온다면 내가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그것을 확인해보고 그래서 가장 법의 안목이 투철한 제자가 있다면 그가 누가 되었든 그에게 6조의 법과 가사 그리고 바루 그러니까 이게 이 가사와 바루가 법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가사와 바루를 전해서 6조로 삼겠다. 그 가사와 바루가 있는 사람이 6조인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그것이 이 법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해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각자 이제 개송을 이제 지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힌트를 줬어요. 머뭇거리지 말고 곧장 행해라. 생각으로 헤아리면 곧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6조에 욕심이 생기겠죠. 아, 나도 개송을 써서 개송을 한번 잘 써가지고 그러면 나도 6조가 될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욕심 아닌 욕심도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겠죠, 이제. 그럴싸한 개송을 지려고. 내가 깨달은 것 같은 개송을 지으려고.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온갖 그 옛날 역대조사 스님들의 가르침들을 참고해서 그럴싸하게 비슷하게 막 조합해서 막 머리를 막 그냥 굴려가지고 개송을 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곧장 행해야 한다. 머리를 거쳐서 머리로 해석하고 머리를 거쳐서 고민하다가 나온 개송은 진짜 개송이 아니다. 생각으로 헤아리면 곧 어긋난다. 생각으로 헤아려서 나온 개송은 그건 반드시 어긋난다. 나는 생각으로 헤아리는 개송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개송은 참된 개송일 수가 없다.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곧바로 답을 내라. 견성한 사람은 말을 듣자마자 언하에 보나니 이와 같은 이는 칼을 휘두르며 싸우는 적진의 한가운데에서도 능히 자성을 볼수 있다. 견성한 사람은 이 말을 듣자마자 언하에 본다. 언하변호, 언하대오. 이래서 말끝에 깨닫는다 이거예요. 말끝에 깨닫는 것이지. 이와 같이 말끝에 견성한다면, 자기 성품임을 확인한다면, 그 성품은 어디로 갈 수가 없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도저히 사라질 수가 없어요. 늘 영역한 것이지. 칼을 휘두르며, 심지어 칼을 휘두르며 싸우는 적진의 한가운데에서도, 내가 막 전쟁에 임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도, 능히 자성을 볼수 있다.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놈이 자성이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성이란 말이에요. 늘 매순간 역력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견성한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뭐 견성을
일별한 것이 맞는 것 같다 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얀목이 투철하지 않다 보니까 어이 이상하네 분명히 난 견성한 줄 알았는데 사라졌어요 막 이런 얘기 해요. 견성의 체험이 강렬하게 오는 사람들이 견성의 체험 왔다 가는 체험 체험은 왔다 간다 그랬잖아요. 왔다 가는 체험이 견성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체험 이면에 늘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체험의 순간에 강렬한 그 감각 체험의 감각 쑥 빠지는 감각 시원한 느낌 그 체험의 감각이 체험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왜 이건 너무 당연하니까 이 법은 너무 당연하고 너무 늘 쓰고 있는 것이니까 설마 이걸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험의 감각을 체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깨닫고 나서 체험이 사라지고 반드시 사라지는데 그 체험이 사라지고 나서 법을 놓쳤다 이런 망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놓쳤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찾으려고 몇 년을 고생하고 몇십 년을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언뜻 좀 얼추 체험한 게 맞다 싶은 사람도 처음에는 하도 그 분별의 습관 오랫동안 쌓아왔던 분별의 습관이 너무 나를 지배하다 보니까 법문을 들을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없어요 이런 말을 그러니까 안목이 아직 박지 못해 그런 게 그거는 법문 들을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집중을 하면 있는 것 같은데 집중 안 하면 없어진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법을 확인한 게 맞나? 볼 때는 그게 지금도 확실하냐? 그걸 늘 물어보는 거죠. 그때는 좀 더 선명한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덜 확실한데요? 이런 말을 하거나 스님 법문 들을 때는 확실한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순간은 확실한 것 같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제대로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듯이 전장의 한가운데서 칼을 휘두르는 순간에도 능이 확실한 거예요. 그것은 근데 지금도 확실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머뭇머뭇거린단 말이에요. 왜 머뭇머뭇거리겠어요? 이게 내가 확실한가? 하고 생각으로 이제 막 그걸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확실함을 보여줘야지 확실함을 보여주려고 생각으로 정리를 해서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되지?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면 벌써 틀려버린다. 그 생각으로 정리하려고 하면 희미해요. 이 법이 왜 생각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생각으로는 이걸 딱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아 이거를 내가 생각으로 어떻게 찾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흐릿해요. 안 보이는 것 같아. 이게 선명하지 않은 것 같단 말이죠. 그 분별로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흐릿하다 선명하다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생각이 그것을 규정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흐릿한 것처럼 착각되는 거죠. 흐릿함을 아는 그것은 명백하잖아요. 안다 하는 그거 나 놓친 것 같아 하는 그것은 명백하거든요. 놓친 것 같아 할 때 이미 확인되는 거예요. 깨달았어 할 때만 확인되는 게 아니라 못 깨달았어 하는 그게 바로 증거예요. 깨달았다는 증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못 깨달은 줄을 누가 알아요? 그렇게 이처럼 견성한 사람이라면 언하에 그냥 탁 보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 칼을 휘두르며 싸우는 적진의 한가운데 있어서도 능히 자성을 볼 수 있다. 이거는 흐릿해지고 뭐 선명해지고 이러는 게 아니다. 늘 분명한 것이다. 근데 분명하다는 게 우리 눈으로 보듯이 이렇게 색색하게 분명한 게 아니고 내가 머리로 딱 규정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한 게 아니에요. 머리로 규정하려고 하면 흐릿해지고 눈으로 명확히 볼 수 있느냐 이러면 명확히 볼 수 없어요. 그거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소리를 못 듣습니다. 냄새를 맡을 수 있느냐 맛볼 수 있느냐 만질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만지는 일이 명백하게 만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만질 때 드러나지만 명확히 생각을 해서 선명하게 딱 생각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그렇게 규정이 안 돼요. 그 생각 자체가 법이라는 것이 드러날 뿐이지 그 말씀을 듣고 물러나온 대중들은 서로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애써서 마음을 깨끗이 하여 개송을 지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오조 스님이 이제 개송을 너희들이 법을 본 사람이 있다면 개송을 지어서 가져와라 그랬는데 개송 자기 마음을 본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해 주로는 없다 보니까 이런 망상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스님들이 야 우리가 애써서 마음을 깨끗이 해가지고 개송을 지을 아까 마음을 깨끗이 해서 개송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몸몸은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고. 그러니까 생각으로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깨끗이 해서 개송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개송을 지어 스님께 바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신수상좌가 그 넘버투지요 쉽게 말해 오조 스님 바로 밑에 교수사 많은 스님들을 교수로 지도하던 스님이 신수 스님이 나이도 많으시고 법납도 많으시니 신수상좌가 현재 교수사로 계시니 분명히 그분이 법을 얻을 것이다. 오조 스님을 겉으로만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스승의 안목을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오조 스님을 아마 이분들이 안목으로는 오조 스님이 그냥 스님 같았겠죠. 깨달은 저분이 어떻게 깨달은 도인 수가 있지? 우리랑 똑같이 밥 먹고 예를 들어 뭐 때론 화도 낼수 있고 인연 따라 그냥 응하고 사니까.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밥 먹고 빨래하고 대중생활 할때 하는 걸 보면 그냥 대중들 그냥 깨닫지 않았는데 하는 스님들과 별 차이 없어 보이니까 똑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일상생활에서는 똑같이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떡 누고 오줌 누고 배고픈 밥 먹고. 그렇게 사니까 저분이 뭔 깨달은 도인이냐, 그냥 똑같은 우리 같은 스님 아니냐, 다만 뭐 오조라고 하니, 막 타이틀이 그래 하니. 이렇게 생각하는 스님들도 있을 수 있었겠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오조 스님이 진짜 법을 얻은 사람에게 법을 주겠어? 신수 스님이 넘버 투니까 그냥 그분한테 주겠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잖아요. 일반적인 중생의 사고방식에서는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자기 중생의 견해로 오조 스님의 안목을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미리 판단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렇게 오조 스님이 헤아리지 말라고 할 건을 나가자마자 바로 생각으로 헤아려서 자기네들끼리 미리 머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오조 스님의 안목을 모르니까. 신수상자가 교수사로 계시니 그분이 법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 개송을 지어봐야 부질없고 힘만 들 뿐이다. 대중들은 이런 대화 끝에 모두 개송짓기를 포기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신수상좌에게 의지해야 할 텐데 번거롭게 개송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신수상좌가 앞으로 6조가 될게 뻔하고 그래 되면 우리는 6조를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6조 스님에게 밑보이고 찍히면 안 되지 않느냐? 찍히지 않으려면 경쟁하면 안 된다. 6조 스님하고 괜히 내가 경쟁했다가 나중에 육조 스님이 육조가 돼버리면 내가 경쟁한 그 괘씸죄를 좀 받지 않겠느냐. 이런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났죠. 이런 생각을 참 하고 있는 거죠. 신수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대중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들었겠죠. 그 마음을 또 파악했겠죠. 그러고 이제 신수는 생각한 거죠. 대중이 모두 개송을 짓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들의 교수사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내가 개송을 지어 스님께 바칠 수밖에 도리가 없구나. 또한 내가 개송을 지어 바치지 않는다면 스님께서도 내 마음의 견해가 깊고 얕은지를 아실 수가 없을 것이 아닌가. 만약 내가 개송을 바치려는 것이 법을 구하는 것이라면 좋으나 조사의 자리를 구하는 것이라면 옳지 않다. 그것은 범부의 마음으로 성인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개송을 바치지 않는다면 마침내 법을 얻지는 못할 것이니 참으로 어렵고 또 어렵구나. 이렇게 신수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아마 신수가 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신수가, 쉽게 말해, 뭐 법을 깨닫지 못한 교수사를 할지라도, 이 신수 스님이 쉽게 말해서 막 일반 중생들처럼 그렇게 막 계산하고 이익에 밝고 막 욕심이 많고 육조를 탐내고 어떻게든 내가 원수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육조가 돼야지 하는 이런 욕심을 내고 그런 스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신수 스님의 일대기나 그 이후의 정황들을 봐서도 오히려 신수 스님은 육조 스님을 인정하거든요. 나중에 신수 스님은
많은 이제 왕들에게 이제 존경도 받고 왕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많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이끌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육조 스님에 대해서 아주 좋게 평을 하고 제자들에게 그분에게 가서 이제 법을 공부하라고 이렇게 권하는 장면들도 있고 또 왕들에게도 육조 스님이 참 훌륭하신 법을 이은 육조다. 저분이 법을 이은 진짜 육조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신수 스님도 상당히 뭐랄까 좀 점잖고 이 법에 대한 좀 갈급함이 있으시고 이런 어떤 스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수 스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밖에 없다면 참 내가 할 수밖에 없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마음속에서 이렇게 내가 범부의 자리로 그 성인의 자리를 탐하거나 육조를 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셨다는 거죠. 오조의 방 앞에는 복도가 세 칸이 있었는데 오조께서는 공봉이라는 것은 이제 황제를 보좌하는 이제 승직 승려도 관직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있는 어떤 하나의 승려의 어떤 직함인데요. 공봉이라는 이제 노진이라는 스님에게 이 그림을 잘 그리는 스님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림을 아주 그 불화 같은 것들을 잘 그리는 스님이었나 보죠. 그래서 우리도 요즘에 이제 뭐 그림을 그리든지 하면 이렇게 뭐 자격증이 있나요? 뭐 모르겠는데 이걸 잘하는 분들을 이렇게 선발해서 어떤 특정한 관직을 주고 이랬나 보죠. 그 공봉인 노진 스님에게 그곳에 그 복도 벽에다가 능가경 변상도와 오조 혈맥도를 그리게 해서 후대에 전하려고 하고 있던 차였어요. 이제 오조 스님이. 그래서 이 공봉 노진 스님을 이제 어렵게 모신 거죠. 이 절까지 와주십시오 해서 그림을 좀 그려주십시오 해서 그 스님이 와서 이제 내일부터 그림 그리려고 막 준비하고 있던 스님이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다 능가경 변상도와 경전을 그림화해서 그린 것을 변상도라고 합니다. 경전의 깨달음의 세계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 그리고 오조 혈맥도는 우리 오조 스님까지 계시고 이제 육조를 선발할 거니까 육조를 선발하는 데 앞서서 오조 혈맥도를 그리는 걸 통해서 오조의 법의 어떤 혈맥, 법의 맥, 달마 스님으로부터 해서 해가, 도신, 승찬, 오조 스님까지 이르는 이 분들의 어떤 뭐 영정이라든지 그런 어떤 혈맥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려고 해서 공봉 노진 스님을 이렇게 초청해서 모셨던 거죠. 신수는 개송을 지어 바치려고 이제 신수 스님이 이제 개송을 지어 바치려고 여러 번 오조 홍인 스님의 방 앞까지 갔으나 마음이 어지럽고 떨려서 온몸에 땀이 흘러내리는 바람에 보여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4일 동안 13번이나 드리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그냥 마음을 하긴 했으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걸 그냥 이렇게 적어서 드리면 되고 뭐 육조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육조 되고 안 되고 막 그냥 뭔 상관 있겠어요. 그냥 그리면 되는데 이게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내가 육조는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럴싸하게 써야 된다라는 분별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써서 바쳤을 때 야 우조 스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법이 있다고 얘기해 주실까? 그거를 오조 스님한테 묻는 것부터가 벌써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런 척 하려고 지금 이제 글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온갖 머리를 써가지고 글을 썼겠죠. 그럴싸한 글을 쓰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조 스님이 그렇게 말했건만 머뭇거리지 말고 곧장 행해라고 그리고 생각으로 헤아리면 어긋난다고 그렇게 말했건만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이렇게 온몸에 땀이 흘리고 어지럽고 스님 앞에 왔다 갔다 4일 동안 1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아예 여전한 중생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대목은 오조 스님이 이야기하는 바를 전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대목만 보더라도 벌써 개성까지 볼 것도 없죠. 이에 신수는 생각했습니다. 이러지 말고 복도의 벽에 개성을 써서 붙여놓는 것이 낫겠다. 그것을 스님께서 보고 만약 좋다고 하시면 곧 나아가 저를 올리고 내가 지었음을 말씀드리리라. 만약 부족하다고 말씀하신다면 헛되게 산속에서 몇 년 동안 사람들의 절만 받은 것이니 어찌 도를 닦았다 할 수 있겠는가. 꼼수를 부린 거죠.
막 분별심을 일으켜서 마음속에 아주 그 뭐죠 어찌 보면 좀 영악한 생각을 낸 거죠. 이게 분별의 소산이죠. 분별의 소산. 직접 갖다 드리면 되는데 이걸 못하겠으니까 벽에다가 이렇게 개성을 써붙여놔서 오조 스님이 야 이거 누가 썼냐 잘했다 이러면 아 제가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 뒷마음은 뭐겠어요? 이게 아니다 이러면은 그러면 얘기 안 할라 했나? 이게 너무 떨리는 거죠. 너무 떨리고 막 하는 것도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신수는 그날 밤 그러면서 이런 한탄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알만하죠. 야 만약 부족하다고 말씀하신다면 본인이 이미 알아요. 벌써 부족한지 부족하니까 자기가 이러고 있잖아요. 부족하다고 말씀하신다면 헛되게 산속에서 몇 년 동안 사람들의 절망받은 것이니 어찌 도를 닦았다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저를 포함한 많은 스님들에게는 있습니다. 정말 공부에 뜻있는 스님들에게는 물론 이런 초심을 잃고 아예 이제 완전히 막 그냥 나는 공부고 뭐고 어떤 직업승처럼 전락을 해서 그냥 절에서 기도나 하고 신자들한테 기도비나 받고 천도제만 해주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예 공부에 대한 발심이 이제 없어진 하도 공부를 해도 안 되니까 스님들 중에도 해도 안 되는데 절일이 워낙 바쁘니까 이제 절일을 핑계로 내 공부는 이제 뒷전에 가게 된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스님들은 대부분 안 그러려고 정말 애쓰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참 이렇게 정말 가슴 절절한 그러니까 스님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헛되게 산속에서 몇 년 동안 사람들의 절망받은 것이니 어찌 도를 닦았다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처절한 몸부림,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이 처절한 몸부림. 신도님들은 나를 그래도 스님이라고 막 절도 하고 이렇게 나를 존경하고 하고 있는데 내가 내면에서는 공허하니 그런 스승이 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미안함, 죄스러움, 그리고 뭔가 내가 빨리 깨달아야 돼 하는데 하는 이런 간절한 발심, 이 마음들이 스님들은 대부분 마음 한구석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 한쪽으로는 어떻게든 이 바른 스승을 만나 공부하고 내가 이걸 빨리 깨달아야 하는데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서울에서 큰 절에 주재 스님을 하다가도 당신 임기 끝나면 아니면 당신 절이라고 하더라도 하다가도 문득 그냥 절 살림을 잠깐이라도 누구에게 맡기고 내가 안 거는 갔다 오겠다 하고 한 3개월 어디 사라졌다가 오시는 스님들도 계시고 어디 뭐 또 뜨러는 무문간에 갔다 오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어떻게든 내가 만행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지 하고 이 스님, 저 스님, 이 스승, 저 스승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스님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신도님들이 발목을 잡죠. 스님, 절 놔두고 어딜 자가 떠나려고 하십니까? 스님 안 계시면 절이 운영이 안 됩니다 하고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도님들이 그 스님들 떠날 수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보내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훅 떠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불교계 안에 두 가지 정서가 같이 있어요. 주지는 절을 떠나면 안 된다. 절 밖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건 주지가 아니다. 절을 지키는 게 주지지 하고 주지를 절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문화는 나가서 딴짓하지 말라는 거겠죠. 공부하러 가지 말라는 건 아니겠죠. 근데 공부하러 가야죠, 스님들이. 내가 법납이 30년, 40년이 됐어도 내가 아직 공부가 미진하고 이 스님처럼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신도님 늘리고 뭐 절 키우고 뭐 불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도 그래요. 지금 제가 괜히 처음에 그 말을 괜히 했는지 서울 신도님들이 좀 서운해하실까 봐 부산에 일단 내지만 나중에 인연이 되면 또 서울에도 내겠습니다 이랬더니 많은 분들이 서울에 언제 내냐고 아직 지금 부산 낸 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빨리 서울에 내시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는데 한글 흘리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절을 빨리 짓겠다 뭐 절을 여기저기 많이 내겠다 뭐 이런 생각만 제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아직 부처님처럼 훌륭한 이런 제가 제 안에 미진함이 있단 말이에요. 신수스님처럼 정말 내가 정말 명징해지는 그걸 제가 발심하고 발언하고 그렇게 해서 더욱더 이 공부가
뭐랄까, 완성하니 완성에 이르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지. 뭐 저를 키우고, 뭐 신도를 늘리고, 뭐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고. 절이 뭐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지금 제 방, 그, 조그마하지만, 그게 딱 좋아요. 제가 옛날에 뭐 군법당 중에도 큰 군법당에서 워낙 큰 주짓실 큰 데를 써봤는데, 주짓실 크니까 청소하기 귀찮아요. 방이 좁으니까 이게 내가 발이 왔다 갔다 할 만한 공간이 좁으니까 그냥 너무 간단하게 닦여져요. 그리고 번잡한 일이 없어요. 공양주 보살님도, 어떤 어른 스님이 저한테 그러시대요. 스님, 제가 공양주 보살님이나 뭐 종무소장님을 안 두고 그냥 혼자 조용히 조촐한 살림을 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어쩌더니 어른 스님께서 그러세요. 생각 잘했다. 공양주 한명 들어오면 하나의 지옥이 생기고, 또 직원 한명 쓰면 또 하나의 지옥이 생기고, 뭔가 일이 번잡해지고 일이 많아지면 그게 하나의 번뇌다. 못 떠난다. 그리고 내가 공부를 못한다. 그거 신경 쓰느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쉽게 말해, 어찌 보면 남들이 전부 다 저를, 스님들은 저를 좋아하는 스님들 중에는, 아니, 스님, 그건 참 좋긴 좋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아니, 절에, 저 이게, 뭐, 기도를 해야 기도비가 들어오고, 전도제비가 들어오고 할 텐데, 법문만 하는 절이 어딨냐, 이 세상에. 법회하고 강의만, 불교대학만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저를 위해서 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이게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스님들한테 권장을 해 드리고 싶어요. 많이 막, 받아가지고 많이 쓰는 것보다도, 그럼 조촐한, 이게 심플하니까 그냥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막 번잡한 일이 없고, 정신 사나운 일이 없어요. 이러다가 막 그냥 또 공부하러 휙 떠나면 그만이고, 이러다가 또뭐 좋은 훌륭한 스님 계셔서 이렇게 만약에 물려줄 수 있다면 또 그것도 좋은 일이고, 어차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벌써 지금 그런, 이게 그럴 때는 아니다만서도, 그러니까 이 번잡함이 없이 공부하는 것을,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죠. 이제 스님들을, 신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할 때는 스님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뒷바라지 아닌 뒷바라지를 할까? 이게 더 중요한 문제지. 스님들을 막 이렇게 자꾸 높이서 아상을 높게 이렇게 막 옆에서 만들면 그게 더안 좋은 거예요. 그냥 신경 꺼주는 게 제일 좋을 수 있어요. 신경 꺼주는 게. 그리고, 이게, 뭐랄까, 이렇게 하여간 그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스님들의 어떤 고충 아닌 고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정말 공부하고 싶어 하는 스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님들과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아, 스님 그 정도 간절한 마음이시면 진짜 모여서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발심하는 스님들이 이 신수 스님처럼, 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신수는 그날 밤 삼경에, 대충 우린 시간으로 따지면 한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쯤 돼요. 삼경에 남들이 모르도록 등불을 들고 남쪽 복도 벽에 자기의 견해가 드러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썼습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늘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 티끌이 묻지 않도록 하라. 유명한 거죠, 이제. 몸은 깨달음의 나무와 같고,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이 맑은 거울을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 티끌이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법을 보지 않은 안목이라고 하느냐. 나중에 이제 해능 스님의 개송과 비교해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나겠지만, 뭔가 털고 닦아야 할게 있잖아요. 유의조작해서 만들어야 할게 있잖아요. 법이 딱 드러났다면, 법은 이미 완전히 구족되어서, 일체가 구족되어서 더 이상 해야 될, 유의조작해야 될게 없어요. 털고 닦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털고 닦을 필요가 없어요. 먼지 티끌이 묻지 않도록 애쓰고 조작하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 신수의 개성과 육조의 개성이 차이점이 그거예요. 억지로 애써서 유의조작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즘 말로 한다면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갈고 닦아야 한다. 그래야만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전통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불교계 안에서 살아왔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죠? 스님들도 그렇고 신도님들도 그렇고 열심히 기도해야지. 수행해야지. 염불하고 독경하고 좌선하고 윗바사나하고 가나사나하고 앉아서 오랫동안 앉아있고 어쨌든 수행을 해야 그 결과 깨닫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열심히 수행해서 갈고 닦고 털고 닦고 마음을 깨끗하게 닦고 생각을 없애려고 막 생각을 조급받으려고 애쓰고 어떻게 하면 생각 번뇌를 없앨 수 있습니까? 하면서 생각 일어나면 원수인 줄 알고서 그 생각을 없애려고 막 기를 쓰고 관하는 게 무슨 망상을 없애는 무기가 되는 것처럼 온갖 최신의 무기를 장착한 망상을 깨뜨리는 최신의 무기를 장착한 수행법들을 장착해가지고 이 수행법 저 수행법 흘러다니면서 이 수행 저 수행 이 명상 저 명상 여기 저기 흘러다니면서 여기서 한 3년 5년 공부하다가 저기서 3년 5년 공부하다가 이것도 아닌가 봐. 그러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왔다 갔다 흘러다닌단 말이에요. 유의 조작하면서 그 모두가 전부 다 하나의 유의 조작이라는 그 전체의 구조를 보지 못하고 이 방법이 낫나 저 방법이 낫나 이 수행법이 낫나 저 수행법이 낫나 그것만 찾으면서 평생을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럼 신수스님은 무슨 방법을 쓰든지 어쨌든 털고 닦아야 한다. 마음이라는 거울을 깨끗이 닦아야 거울 겉에 이렇게 덕지덕지 묻어있는 때를 닦아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해능의 개송은 그런 게 따로 없다. 본래 무일물이라 그런 한물건 뭐 거울이라는 한물건도 따로 없다. 그런데 무엇은 닦을 게 있겠느냐? 뭘 갈고 닦을 게 있겠느냐? 그게 이제 도노의 소식이에요. 도노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이 불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니라 깨닫는 종교다. 수행을 통해 깨닫는다 이게 아니다. 뭘로 깨달아야 한다 이 소리예요. 도노의 정신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오조스님도 깨달으려면 법문을 듣다가 언하에 깨달아야지 그게 견성이다 이랬잖아요. 법문을 듣다가 언하에 깨닫는 것이다. 언하에 깨달으면 더 이상 수행이 필요가 없다. 그것이 진정한 공부인 것이지 하는 얘기를 육조스님은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그 당시 중국 불교는요, 그 당시면 이제 그 번역 경전이 무수히 많이 이제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막 번역이 되기 시작하던 때여서 다양한 경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제 종파 불교가 성립되기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뭐 정토 계열 경전들을 바탕으로 뭐 정토종도 있고요. 연불종 같은 정토종이 있고 또 뭐 법화경을 중심으로 천태종이 생겨나고 화엄경을 중심으로 화엄종이 생겨나고 이런 종파불교가 종파불교는 주로 이제 선종이 아닌 종파불교는 이제 교학불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불교가 있어서 저마다의 불교 종파에서 얘기하는 수행법들이 있겠죠. 연불종에서는 끊임없이 연불만 하면 깨닫는다. 극락왕생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종파나 모든 불교계 그 당시 모든 불교계는 전부 다 갈고 닦고란 얘기였어요. 수행해라 이 얘기였어요. 수행해라 하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이 선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로 되돌아가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이 중도의 가르침으로 다시 그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가리켜 보이는 가르침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뭐 한 1000년 넘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막 오염되고 방편으로 오염되고 온갖 오염되다 보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수행법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방법이 생기고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 분별의 머릿속은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되거든요. 난 아직 중생이야 부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부처가 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실제 대승불교에서도 그런 방편을 쓰죠. 바람일다 바람일다가 여기서 저기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가는 방법 그게 대승이냐 소승이냐 성문승이냐 영각승이냐 보살승이냐 가는 걸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대승불교 반야경의 방편입니다. 방편. 방편인 줄 알아야 돼요.
왜? 경전은 방편을 통해 중생들을 본질로 이끄니까. 그러니까 경전을 보고서 경전을 버리라고 하는 얘기는 경전을 통해서 낙처가 뭔지를 알아야지 방편을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갈 곳이 없다라고 하니까 여기 이미 여기가 거기다라고 하니까 스님은 어떻게 경전까지 무시하십니까? 대승불교 경전에서 파라미타 하라고 했는데 저 피안의 언덕으로 가라고 했는데 스님은 갈 필요도 없다고 하십니까? 스님은 대승불교도 무시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저한테도. 그러니 육조단경을 보고, 육조스님이 지금 하는 얘기 그 얘기잖아요. 육조단경을 보고 그때는 얼마나 많은 종파에서 스님들이 막 그냥 반박을 했겠어요. 육조스님을 모함하고 했겠어요. 심지어 루저에게, 행자, 스님도 아닌 행자에게, 절집안, 쉽게 말해 중물도 안 들은, 중물이 들을 새가 없었죠. 행자인데 나갔으니까. 얼마나 파격입니까? 그랬으니 그 많은 분들이 육조 스님을 참 싫어할 법하죠. 왜? 내가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저도 초기에는 그래서 초기에는 뭐 여기저기 저를 염려해주는 스님들도 전화 오시고 그래서 스님 그런 얘기 이거 기존의 불교 수행법이나 기도 방법 이런 거 하는 불교계를 어찌 보면은 쉽게 말하면 깨는 얘긴데 잘못됐다고 하는 얘긴데 스님 그런 얘기 했다가 다른 스님들이 다 싫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좀 심한 얘기까지 하면서 스님을 위해서 저희가 조언해 드립니다 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좀 살살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처음에는 지금은 뭐 저 아니고도 세게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더러 계시고 그런 게 이제 뭐 조금 사회가 열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용인이 되다 보니까 뭐 이제 그렇게까지 큰 적이 없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말 뜻의 낙처가 뭔지를 육조 스님의 가르침에 낙처가 뭔지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제가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파격적으로 막 쉽게 말해 센 얘기를 안 해도 이제 다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제가 보니까 한 1, 2년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오히려 이제는 사람들이 제가 수행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막 강력하게 했다 보니까 이제는 수행 다 필요 없구나 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이런 오히려 또 한쪽으로 또 치우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는 또다시 그 분별을 또 깨기 위해서 그 치우침을 깨기 위해서 수행한 게 뭐가 문제냐? 참선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꼭 공부에 도움이 된다. 그거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다 하고 중도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해능 스님의 개송을 보면서 이제 다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신수는 개송을 쓰고 방으로 돌아왔고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신수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오조께서 내일 개송을 보고 기뻐하시면 나는 법과 인연이 있는 것이지만 만약 부족하다고 하시면 그것은 내가 어리석고 업장이 무거워 법을 얻지 못하는 것이리라. 성인의 뜻이 어떠하실지 참으로 모르겠구나. 쓰고 나서도 계속 떨리는 거죠. 방 안에서 온갖 생각에 빠져 앉았다 누웠다 불안해하는 동안 잠도 못 자고 시간은 오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오조께서는 신수가 아직 자성을 보지 못하였고 깨달음의 문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조 스님은 뭐 그 개송 보기도 전에 이미 알죠. 오조 스님의 안목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겠죠. 날이 밝자 오조께서는 공봉 노진을 시켜 복도의 남쪽 벽에 그림을 그리게 하려고 하시다가 문득 그 개송을 발견하고는 노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겠구나. 먼 길을 왔는데 미안하게 되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무릇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라고 하였으니 응무수주 이생기심이라고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고 하였으니 그림 대신 여기 있는 이 개송을 남겨두어 사람들로 하여금 외우고 지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 개송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뿐만 아니라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문인들이 이 개송 앞에 향을 피우고 예경하며 이 개송을 읽고 외우면 견성할 수 있으리다. 문인들은 모두 이 개송을 외우며 훌륭하다 찬탄하였습니다. 이 오조 스님이 이제 뭐랄까 이제 상당히 점잖으시고
또 이렇게 육조 이제 해능 신수 스님의 개송을 보고 이게 아직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한 깨달음의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한 개송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 방편으로는 좋은 개송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나 그것만이 진짜 수행이다. 이것을 통해 내가 깨닫는 것만이 전부다라고 하는 거기에 취하지만 않는다면 바른 안목만 갖추고 수행한다면 염불을 해도 좋고 독경을 해도 좋고 절을 해도 좋고 다 좋다. 이제 이런 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신수 스님이 쓴 개송을 욕보이면서 이거는 깨달음에 근처도 못 갔어 하고 하면 신수 스님도 충격받을 거 아니에요. 그 신수 스님의 자존심도 좀 땅에 떨어질 것이고 또 많은 스님들이 신수 스님이 쓴 글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신수 스님을 욕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대중 앞에. 근데 또 어쩌면 여전히 깨달은 도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신수가 법을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절의 기강에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스님들이 아 이제 도인도 아닌 스님의 육조가 되면 얼마나 그막 기강이 이제 해이해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조 스님이 이게 깨달음의 안목을 갖춘 개송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서도 공복노진에게 공복노진이 거기다 이제 능가경 변상도를 그리려고 하는 걸 보고서 스님이 야 잠깐 멈춰보자. 능가경 경전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경전의 그림을 그리고 오조 혈맥도를 그리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그 그림을 그리는 건 하나의 상 아니냐. 그러니 오히려 지금 써놓은 이 개송 지금 써져 있는 이 개송도 보니까 나쁘지 않으니 이 개송을 이제 쫙 올려준 거죠. 그래서 이 개송도 좋으니 이 개송에 의지한다면 이 개송을 놔두는 게 좋겠다 해서 공복노진에게 약간의 여비를 주고 미안하다고 다시 돌아가도록 시킨다 그래요. 이 개송을 놔두도록 하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개송에 의지해서 수행하면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뿐만 아니라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요 정도만 얘기해도 사실은 괜찮죠. 이게 맞는 말이죠. 이 개송에 의지해 수행한다면, 열심히 수행하면, 악도에 떨어지는 걸 면한다.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를 닦는 게 수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하는 거니까 악도를 면하죠. 악행을 해야 악도에 떨어지는데, 선행을 하면 악도는 면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다가 수행까지 하니,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까지 하니, 악도 가는 건 면할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큰 이익이 있죠. 마음이 고요하게 되는 이익이 있고 큰 이익이 있죠. 근데 이제 저 아마 신수 스님을 조금 더 이렇게 올려준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이 문인들이 이 개송 앞에 향을 피우고 예경까지 하면서 이 개송을 읽고 외우면 견성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그냥 이건 좀 빈말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이거 이렇게 한다고 견성하겠는가? 이렇게 사실은 얘기를 해도 괜찮았을 건데. 이 신수 스님을 이제 확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면 어쨌든 이 인연으로 왜냐면 이것도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열심히 갈고 닦고 수행을 하다가 결국에 가서 수행이 부딪히는 때를 만나거든요. 열심히 갈고 닦다 이게 딱 부딪히는 순간 딱 깨닫는단 말이죠. 부처님처럼 많은 스님들이 깨달은 것처럼 수행하다가 깨닫는 그 결과 깨닫는 게 아니라 수행을 끝까지 하다가 이게 무너지면서 이걸로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탁 깨달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도 6년 고행을 하다가 이걸 안 되는구나 하고 나서 바로 깨달으셨잖아요. 많은 우리나라의 선지식 스님들도 화두를 들고 들고 밀어붙이다 깨달은 게 아니고 밀어붙이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어쩔 수가 없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방법이 없구나 하고 몇 년을 화두를 들고 씨름하다가 확 놔버렸을 때 깨달았다는 스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견성할 수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문인들은 모두 이 개송을 외우며 훌륭하다고 찬탄하였습니다. 스승이 훌륭하다고 하니까 본인들도 이제 훌륭하다고 찬탄했겠죠. 오조께서는 그날 밤 신수를 불러 방으로 불렀습니다. 저 개송을 내가 지었느냐? 신수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지었습니다. 다만 감히 망령되게 조사의 지위를 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오니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저에게 작은 지혜라도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오조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이 개송을 보면 너는 아직 본성을 보지 못했다. 다만 문 앞에까지 이르렀을 뿐문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로 위없는 깨달음을 찾으려 한다면 결정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모름지기 언하에 곧장 본래 마음을 보아야 한다. 스스로의 본성을 본다는 것은 곧 불생불멸이며 모든 순간에 언제나 드러나 있고 삼라만상에 막힘이 없음을 보는 것이다. 아니, 너무 좋은 본문들이 나왔어요. 앞에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네가 지은 이 개송은 아직 본성을 보지 못했다. 문 앞에까지는 이르렀을 뿐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여전히 문 앞에서 서성거릴 뿐이다. 이와 같은 견해로 위없는 깨달음을 찾으려고 한다면 결정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앞에 대중들 앞에서는 띄워주고 그리고 이제 혼자 불러가지고 이 스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죠? 대중 앞에 욕보이지는 않고 그러나 이 스님에게 어떻게든 이 스님을 끝까지 안내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결정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보니 약간 후대 좀 이렇게 배가 됐달까요? 이렇게 좀 풍성하게 글이 좀 이렇게 된 부분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도낭본이라고 해서 도낭석굴에서 얼마 안 됐어 이게 나온 지가 이 도낭본이 육조단경에 도낭본이 이제 발굴이 됐는데 이 도낭본이 약간 육조단경의 약간 원조격 가장 최초의 초기의 어떤 육조단경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이제 띄고 있는 이제 육조단경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여기는 이제 좀 짧습니다.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에는 좀 풍성한데 이 도낭본은 조금 짧게 이렇게 되어 있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약간씩의 좀 차이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스님이 이제 신수 스님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수를 불러서 네가 이 개송을 지은 것이냐? 만약 네가 지은 것이라면 마땅히 나의 법을 얻으리라 하면서 신수를 불러가지고 모르긴 해도 처음에 신수한테 저거 네가 지었냐 물어봤더니 약간 쭈뼛쭈뼛 했거나 제가 이게 법을 본 건지 안 본 건지 답을 안 하시고 누가 졌느냐만 물어보니까 그러신 건지 네가 지은 것이면 마땅히 나의 법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신수는 아 그런가 싶어서 부끄럽습니다. 실은 예 맞습니다. 제가 지었습니다. 감히 그러나 조사의 자리를 구하는 건 아니오니 원하건대 스님께서는 자비로 보아주십시오. 제자가 작은 지혜라도 있어서 큰 뜻을 정말 알았습니까? 하고 제가 작은 지혜라도 있어서 이 큰 뜻을 성품을 정말 알았습니까? 하고 물어요. 낚시를 하나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확 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조 스님이 네가 지은 개송은 소견은 낭도하였으나 뭐 그런 정도의 소견은 가지고 있겠으나 다만 문 앞에 이르렀을 뿐 아직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뭐 범부들이 이 개송에 의지해서 수행한다면 타락하지는 않을 정도는 되겠으나 이런 견해를 가지고 위없는 보리를 찾는다면 결코 얻지 못한다. 모름지기 문 안으로 들어와야만 자기 본성을 보느니라. 너는 우선 돌아가 며칠 동안 더 사유해서 다시 한 개송을 지어서 나에게 와보아라. 만약 문 안에 들어와서 자성을 보았다면 마땅히 가사와 법을 너에게 부축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모름지기 언하에 말끝에 곧장 본래 마음을 보아야 한다. 스스로의 본성을 본다는 것은 곧 불생불멸이며 모든 순간에 언제나 드러나 있고 삼라만상에 막힘없음을 보는 것이다. 이 위없는 깨달음은 말끝에 본래 마음을 곧장 보는 것일 뿐 아니라 이 본성을 본다는 것은 불생불멸이다. 불성은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또한 모든 순간에 언제나 드러나 있다. 모든 순간에 매 순간 지금 눈앞에 지금 역력하게 드러나 있다. 100% 드러나 있다. 삼라만상 어디에도 막힘이 없음을 보는 것이다. 어디도 막힘이 없어요. 막히는 그 자리에 드러나 있으니까. 이게 눈으로 이렇게 법을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럼 눈을 딱 감으면 그럼 법이 없어지느냐? 눈을 감아도 이렇게 까만 게 또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바로 성품이라서 견문각지하는 이것이 이것의 본성이 성품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늘 보고 듣고 맛보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길을 걷고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일거수일투족 행주자와 옥동정의 움직거리는 이 작용하는 모든 순간에 법이 드러나 있죠. 법이 이것을 운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지금 뇌가 시켜서 뇌가 나를 일어나라고 하고 길을 걸으라고 하고 이러느냐, 입이 말을 하도록 시키느냐, 귀가 듣도록 시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보는 거면은 눈은 다 봐야죠. 근데 눈을 뜨고 있는데도 못 보는 게 있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잖아요. 내 분별심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눈이 보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자기 분별심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지. 근데 그 분별심만 보는 거는 중생의 마음이잖아요. 대상만 쫓아가 보는 건. 근데 보는 이 본래 성품, 그냥 첫 번째 자리에서 분별에 끌려가기 이전 자리 보는 성품, 이것은 오염될 수가 없다. 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만 해서 보느냐, 막힘없이 보고 있죠. 눈을 감고 있어도 보고 있죠. 검은 것을 보고 있듯이. 분별, 생각, 해석으로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그 대상이 뭐냐 하고 분별하고 그걸 취사 간택하는 건 중생의 마음이지만, 그거 없더라도 그 이전에 이 자리에서 보고 듣고 맛보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내 키를 키게 하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다. 이것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리라고 할 만한 뭔가가 따로 있어서 따로 모양이 있거나 크기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몸 안에 있거나 몸 바깥에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만, 늘 이 드러나고 있는 이 대상 경계를 통해서, 작용을 통해서 이 법은 언제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물을 마시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저를 보는 걸 통해서, 제가 설법을 잘하든 못하든 이 하는 말을 통해서 법이 늘 현시되고 있다, 현현하고 있다. 그런 법을 보여야 진짜 법을 보는 것이다 하고 힌트를 주는 겁니다. 이 스승의 간곡함이 어떻게라도 해서, 이렇게 짧게 얘기했지만 아마 좀 소상하게 풀어주지 않았겠어요? 어떻게라도 네가 지금 당장 어떻게든, 안한 존자도 부처님 열반 이후에 500 아라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룻밤 사이에 그냥 딱 아라한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나타났던 것처럼 너도 마음만 하게 된다면 지금 이 법문 듣고 깨달을 수 있지 않겠냐, 말끝에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너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갈고 닦아서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다. 지금 삼라만상 가운데 막힘없이 드러나 있는 거다. 매 순간 어느 순간 드러나 있는 네 눈앞에서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거다. 근데 어찌 이걸 보지 못하느냐 하고 힌트를 주면서 다시 개송을 써오도록 그렇게 자상하게 안내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모두 성불하십시오.